네, 서울 광남역 따롱이 허버 시작은 소스 속기로 시작합니다. 달려봅시다. 따롱이 타고. 선재 빛깔이 아주 매혹적입니다. 선재 색깔이 매력적이에요. 따롱이 허거에서 시작합니다. 소고기를 먹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선지가 한번 큐빅 같네요. 너무 맑은 탕에서만 놀지 마세요. 맑은 탕 있는 거 제가 다 먹었고. 맑구만. 양고기가 푸짐하고 아주 맛있게 보이네요. 양고기하고 버섯하고 같이 먹으면 참 맛있죠? 일단 버섯만 먹어보겠습니다. 고기하고 버섯도 같이 먹었습니다. 맛이 오묘하네요. 양고기를 맑은 탕에다 주워먹겠습니다. 따롱이 허거에서는 허거를 이렇게 겹쳐 있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 가는 혼자 TV 맛있다를 중국어로 하우츠. 하우츠. 콘도 탕속에다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겠죠. 이동형이 특별히 특산물까지 시켜주셨네요. 신난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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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빠져. 맛의 바다에 빠집시다. 빠지면 맛있어져. 쭈꾸루꾸에서 전 쭈꾸루꾸를 먹습니다. 맛있게 보이죠? 쭈꾸루꾸꾸. 솔방울 오징어. 솔솔 맛이 나겠구나. 솔솔. 맛있어. 솔솔 홍홍홍. 솔솔 홍홍. 더 맛있나.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말이냐면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는 그냥 닭은 못 비틀고 새우의 머리만 비틀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비트니까 맛있네요. 나 가리비 먹을 거야. 와. 맛있겠지, 가리비. 와! 가리비를 지금 찾아냈어요. 야, 가리가리, 가리가리, 가리비. 자, 오늘 호깃집의 하이라이트 전복. 맛있어.